21일 용인문화원에서 2023 문화도시 용인국제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포럼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및 프랑스소르본대학 산하연구기관의 캐서린 갤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제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나고 우리 도시를 리디파인해서 좀더 새로운 차원의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이제 되는 과업이 우리에게 있고 참석 내빈들은 도시 계획에 대한 각자의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15분 도시의 가능성을 주제로 열렸으며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를 융합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